안녕하세요, 제전입니다. 난 이미 모모를 한번 죽였다.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모를 지켜줄 생각이다. 형의 유언을 받들고자 벗을 버려야 했던 이인에게 찾아온 기회에 이인은 모모를 지키려 하고 강희수에 대한 마음을 끊어내십시오. 이인에 대한 복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명하에게는 그 마음을 끊어내라지만 머리로는 그리 생각하고 싶겠지만 마음도 그렇소. 정작 자신은 이인에 대한 마음을 끊어낼 수가 없는 희수가 마음은 어찌 끊어내는 것이오? 마음 가는 대로 갈 때까지 가봐라.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되지요. 결국 동상군과 이인의 합방 소식에 거나하게 취했던 게 사단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상대해주마. 현보가 짠 계략에 위험에 처한 몽우를 이인이 구해내면서 어휘를 불러오라 당장! 끝내 피를 보이고만 몽우의 눈이 돌면서 전하께서 기대령에게 처서를 내어주셨단 말이오? 다친 몽우가 쉴 수 있게 자신의 방까지 내어주면서 어찌 제게 탕약을... 몽우의 몸이 상할까 약까지 하사하면서 나는 몽우 네가 좋다. 급기야 몽우를 좋아한다는 고백까지 해버리면서 몽우 네가 여인이었다면 내 분명 너와 혼인했을 게다. 결국 궁에도 궁 밖에도 임금이 남자를 밝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대신들은 몽우를 내쫓아야 한다 하고 다른 방도를 강구하세요. 남색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동상군과의 합방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기대령 강몽우가 사라졌습니다. 유연보다 놓쳤습니다 전하. 이미 몽우를 없애려 했던 현보를 알기에 이 둘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동상궁을 덩그러니 남겨둔 채 몽우를 찾아 궁을 나서게 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몽우를 발견하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몽우를 데려간 곳이 바로 희수의 집이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여인임을 들키게 되는데요.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되지요. 들킨 김에 그래 끝까지 가서는 이 감정을 없애버리자 싶었던 걸까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입니다. 네기 바둑의 소원권이 입맞춤이 되고 느낌상 이인과의 하룻밤으로 이어지는 엔딩으로 8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중전의 위기를 문성대군으로 모면해주면서 문성대군과 이어지면서 황순이 이인의 스승이었던 것처럼 문성대군의 스승이 되는 몽우가 대군자가 일도 그대의 뜻이오. 문성대군이 아버지 이선의 제사에 참석하게 하면서 안 그래도 때가 되었다 싶었는데 현보를 이용해서 그렇다면 전하께서만 아시고 다들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3년 전 그 내기 바둑꾼이 바로 자신인 게 유현보의 입은 제가 원하는 때에 열린 것뿐입니다. 종환의 귀에 들어가게 하면서 주상이 후사를 얻게 되면 우리 계획은 다 어그러지는 것 아닙니까? 문선대군을 임금의 자리에 올리기 위한 반정의 명분들을 만들 계획들을 준비하는데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치욕도 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니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인이 가는 길 또한 희수가 가는 길과 같다는 걸 알 리가 없으니 주상은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덫을 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이인의 질투를 의심으로 진짜 총애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흥에 겨워 총애하는 척하는 겁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이인을 위선으로 주상은 제 원수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생각하며 여전히 이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부정 중인데 말이죠. 전하께 드리 서찰을 가지고 왔소. 아무래도 항수는 청에서 세작으로 활동 중인 듯하고 이런 물건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니 10년 말라는 말도 잊지 말고 전하라. 실종된 희수를 찾아달라는 항순의 부탁에 희수를 찾을 듯한데 이인의 부탁에 청에 있는 항순은 알 수 없는 희수이고 자신의 곁에 있는 몽우가 희수임을 알 수 없는 이인이고 전반전을 마무리하면서 몽우가 여인인 것도 밝혀졌으니 후반전 시작은 몽우가 항순의 딸 희수인 것도 이 둘이 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 것도 빨리 깨닫게 되면서 잡다한 외척 세력들을 모조리 청산해버리면서 문선대군의 임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